이곳은 풍산면 수곡동 앞 낙동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 조개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동댐에서 20km 하류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개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죽겠습니까? 상구수에 살 수 있는 조개들이 배기지를 못하고 온통 죽어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동댐에 독공물과 중금속들이 이렇게 강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 아지만은 온통 부유물들로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조개인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생물도 또 죽고 조개도 죽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낙동강 13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이 강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1조 3천억 들어가지고 여러 정비 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조개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왜 관계기관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왜 나무집에 불난 것치로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시름시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안동은 거대한 안동댐과 임마댐 두 개 큰 물그릇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영남의 젖줄을 만드는 큰 수자원입니다. 지금 안동댐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방치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연 그대로 보존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 그 물 자원을 이용해서 안동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나 하냐 하면 그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같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지금 하나의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돼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잘 안 내요. 우리 환경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누가 그걸 믿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눈으로 느끼는 것을 믿지 그 수치가 안 믿는다. 이런 불신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부터 불신을 없애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여러 부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발표될 수 있도록 저는 만들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영남 우리 시민들, 국민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동시에서 물끄러기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안동 시민들이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먼저 안동댐의 물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영풍광업재료이나 태백의 여러 가지 탄광에서 나오는 오폐수 철저하게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고여있는 오염된 물에 대해서도 방류를 통해서 새로운 물을 받아야만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어떤 대책을 찾고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택기입니다. 우리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이 낙동강 702의 우리 영남의 생명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의 양도 중요하고 물의 질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4대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의 양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은 수질 관리 부분은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질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댐 지역에 한 번도 제대로 실시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댐이 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댐 정책을 전환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댐이 전국적으로 35개의 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댐 정책 전환 특위를 구성해서 국가 차원에서 댐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봉화 안동쪽은 1300만 낙동강 연안을 끼고 사는 사람들의 식수원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특히 가물었을 때 거기 수천 마리가 거품을 물고 낙동강 상류에 뜹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느냐? 이 조사를 해보면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석포 아연 제련소에서 카드늄 내려온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폐광, 광산을 파먹고 그걸 덮지를 않아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흘려가지고 내려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봉화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철저하게 싸발라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어렵게 돼가지고 침출수들이 흘러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물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물이 좀 건기가 되면은 고기들이 이게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18대 때 그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비로 10억 원, 그리고 뭐 이 조사하는 그 개척 설계비 한 6억 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인과관계가 맞아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아이고 그 조사하는 그 교수들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굉장히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낙동강 살려야 됩니다. 우리 1300만의 젖줄입니다. 20대에서도 틀림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물이 우리 1300만 낙동강 연안민 그리고 또 식수원을 제공하는 안동 시민 경상북도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돌려드리도록 하는데 열과 힘을 다하겠습니다.